유종의 미를 거두며 종영한 드라마 세작 매혹된 자들에서 저를 매혹시킨 세 명의 조연 배우분들 중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신 분은 당연히 잊지 않았습니다. 최대훈 배우님이십니다. 이 전체 드라마가 시작된 계기가 이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대훈 배우님의 마지막으로 최고의 명장면 기억하십니까? 보시죠. 수년도 다 지나니 내가 어찌 기억하겠느냐.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 내 명을 어기면 내 너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너의 유일한 형이고 너는 나의 유일한 아우다. 네가 상하면 내가 상하는 것이지. 부디 몸성이 다녀오거라.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었나 보구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렸던 것을 보니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상처 주려 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를 아끼셨던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 아꼈지. 그래야 데뷔 전에 핏박에서 벗어나 보위에 오를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다. 대사부터 흔들리는 눈빛 모든 게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진 왕으로서 또 병고에 시달리고 정쟁에 시달리면서 두려움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지긴 하였으나 이 모든 대사에서 사실 아직도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미친 왕의 연기가 너무나 대단합니다. 자격지심에 쩔어 자신의 자식을 경쟁 상대로 생각한 선조와 인조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 그 광기는 연상군을 연상시키지요. 그간 사관에서 보았던 미친 왕의 연기, 암군의 연기 중 단연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혹에서 벗어나 성군이 되시옵소서. 성군은 못 되셨지만 암군 연기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대훈님 응원합니다. 죽음을 위한 이득을 얻을 사람, 최고로 이득을 얻은 사람은 분명히 제작진입니다. 그래야 스토리가 만들어지니까요. 아마 이게 드라마 세작에 관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네요. 정말로 대단한 명연기 보여주신 최대훈 배우님, 앞으로 더 많이 자주 뵙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이 이나 나 예.